거기는 이제 물소리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문역에서 가까운 곳이에요. 지금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그 여기는 용문산 체육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공원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 용문 분들이 테니스 치는 곳이고요. 아무튼 좀 내려가 볼게요. 여름에는 여기 마을 분들하고 뭐 사람들 오셔가지고 캠핑도 하고 하는 자리라서 딱히 뭐 이렇게 제약이 없긴 한데 여기가 단점이 좀 뱀이 많아요. 뱀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화 신었고요. 지금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하천에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. 고기가 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. 야, 물 엄청 많다. 한번 보실래요? 야, 물이 어마어마하네요. 제첩 같은 것도 있어요, 지금. 조개가 있는데, 제첩이 있네요, 제첩. 자, 오늘은 여기서 한번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좀 깊어가지고 더 깊게는 못 들어가고, 요, 인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잠깐 낚시를 해봤는데요. 물살이 너무 좀 빨라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보고 있어요. 이게 뭐야? 뭐야? 뭘 키웠네? 뭐지? 진검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제 뚝방이 나옵니다. 여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. 저만의 비밀 포인트. 자, 용문역 뒤에 오면은 이렇게 지금 뚝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물이 비가 어제랑 그제 한 며칠 많이 왔었잖아요.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. 내려와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. 여기는 오시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좀 잘 돼 있어요. 아, 여기 자리가 굉장히 좋네요. 낚시하는 거. 아, 좋습니다. 이 맛에 낚시하는 거군요. 여기는 그 텐트를 쳐놨는데, 저 비 올 때 저렇게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세요.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
아, 여기 그리고 이게 물살이 세니까는 가슬기가 바위에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게 고기가 잘 안 나오네요. 좀 스피너를 쓰고 있는데 스피너가 좀 작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큰 거는 전에 홍천강에서 낚시하다가 다 잊어버렸거든요. 막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. 큰 게 물어요? 네, 안 나오네요 고기가. 물살 좀 그러다가 뭐 통화가 된 거예요? 네, 네, 영상 찍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아이고, 아저씨가 거기 나오냐고 물어보셔가지고. 고기가 안 나와요 지금. 그래가지고 처음 했던 데가 물이 좀 맑거든요. 거기로 가가지고 한번 스피너로 한번 다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낚시를 지금 해봤는데요. 고기가 입질이 없네요. 어, 희한하다. 여기지? 아, 저는 여기서 낚시, 누어 낚시는 이제 맞추고요. 다른 데 가서 이제 붕어 낚시를 할 겁니다. 쓰러지려고 그래. 다른 데 가서 붕어 낚시 할 거예요.